자, 이제 시작할게. 칠판 보세요. 자, 잘 봐. 어떤 사람도 이걸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한다. 요거 지금 32번 전에 31번 우리가 쉬워서 해설을 안 했잖아. 그 전에 30번 문제에서 내가 나데이 법칙을 대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볼게. 저 위에서 간다. 어떤 사람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데 어떤 가족이 들어갔는지, 어떤 가족이 나왔는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any family는 맨 마지막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똑같은 사람들을 부른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지금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이거의 대립구조 속에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계속 읽을게.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랄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데 수년간 이루어졌었던 신뢰와 쉐어링. 영어에서 중요한 건 대답해. 앤드 앞이야, 앤드 뒤야. 앤드 뒤지. 쉐어링. 선택지 1, 2, 3, 4, 5번을 구별을 할때 말이야. 어떤 가족이 들어갔는지, 어떤 가족이 나갔는지에 대한 차별성, 개별성, 이런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함께 나눈다라고. 선택지를 고를 때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첫 번째 기준은 쉐어링이었어. 맨 마지막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지. 차별성이 아니라 똑같은. 그걸 여기서 이제 너희들 골라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공식적인 기록은 하지 않는다야. 여기서 공식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리잖아. 선택지 4번이 안 되는 건이 매뉴얼리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야. 지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이거의 정반대 말인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앞에 봐.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듣기는 당연히 안 하고 18, 19도 안 하고 쉬운 것도 안 하고 이제 강의할 만한 것만 하는데, 아까 어법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탁탁탁탁 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느낌상 읽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왜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재수학원에, 나도 옛날에 재수학원에 담임했었어. 그때 애들하고 상담하면서 뭐사 먹으면서 상담해서 원장님한테 혼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리고 애들이랑 먹으면서 잡담을 하는 이유가, 애 표정도 좀 살피지만 애 시험지 애한테 무조건 질문 안 받고 애가 시험 치르면서 상담하려면 너 시험 치렀었던 그 시험지 가져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험지에 어디에 이렇게 싹 애가 밑줄 쳐져 있고 생각하는 고민의 흔적이 있는지를 꼭 봐야 돼. 이런 거 밑줄 안 쳐졌으면 애가 시험 잘못 본 거야. 영어에서 중요한 건 이게 기본이거든. 계속할게. 어떤 커뮤니티에서는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 같은 곳에서는 레이버 쉐어링, 트러스트가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쉐어링 나온 거는 당연한 결과야, 당연한 거. 레이버 쉐어링이라는 것은 메이저 이코노믹 팩터, 소셜 코헤션, 사회적인 결속. 개별적으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왔고 그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사회적 결속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Any family가 put in, any family가 take out, 이거 했는지 이 문장의 해석이라는 거는 이 문장만 읽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새로운 barn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 안 되냐? barn은 뭐냐면 말하고 소가 사는 데를 뭐라고 하냐? 아파트라고 안 그러고. 울타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barn이라고 해. 뭐 그런 거. 그 반이나 fences repair work이 발생하면 그룹 레이버가 필요하면 barn raising party is called에서 party 밑줄 쳐야 돼. 저 party가 술 먹고 노는 파티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파리라고 하죠. 그래서 political party면 정치적 당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모여 있는 당.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많은 패밀리들이 돕기 위해서 나타나요. 여기서의 many family는 여기 있는 any family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구별하지 않고 다 나타나요. same people이에요. 다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이 해줘요. Adult men provide manual labor. Adult women provide food for the event. Later,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여기서 same이라는 말은 어떤 가족이 여기하고 이 여기 이거하고는 정반대의 대립이 잡히는 거죠. 이게 이번 그 6평에서 32번 빈칸 문제 풀었을 때 이 밑줄들이지 밑줄 이거. 이게 정확한 답의 단서들이에요. 정확한 답의 단서들. 그러지 않고. 느낌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에 있었던 뭐 법적으로 역설인 거지. 뭐 정규적으로 아니면 3번. 알겠어? 그래서 흔적들을 봐야 돼. 흔적들. 32번은 해설 강의를 할 만했으니까 했습니다. 자.